외도 증거를 아들이 황정음 폭주한 이유 있었다. 배우 황정음이 이혼소송 중 전남편의 외도를 폭로하게 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유튜브 채널 연애 대통령에서는 허위 저격 대참사 황정음 폭주하는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채널을 통해 황정음이 일반인을 허위 저격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황정음이 이렇게 폭주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입을 연 유튜버는 먼저 황정음 씨는 2021년에 남편 이영돈 씨와 이혼 위기를 맞이한 바 있다. 당시 황정음 씨는 모든 걸 이해하고 남편을 포용했다.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이런 사태가 불거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황정음 씨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배경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다. 황정음 씨는 지난해 뿐만 아니라 올 초까지 남편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오히려 육아에 충실하면서 알콩달콩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특히나 황정음은 재결합 이후 남편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두터워진 상태였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충격적인 상황과 마주하게 됐다. 지인들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황정음은 남편이 출근한 이후 두 아이들과 함께 집안에서 생활 중에 있었는데 이때 집에서 놀고 있던 아들이 황정음에게 아빠 핸드폰이야 라며 핸드폰을 하나 가져다 줬다는 거다. 이에 황정음은 아빠 핸드폰 가지고 가지 않았어? 라며 의아해했다고 한다. 확인을 해보니까 해당 핸드폰은 평소 이영돈 씨가 쓰고 있던 핸드폰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튜버는 이 핸드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황정음 씨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면서 남편의 모든 문제, 행동이 담긴 문자, 사진들이 핸드폰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자료들 가운데 일부는 황정음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황정음 씨는 이와 같은 자료가 담긴 핸드폰을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의 손으로부터 입수했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꼈다. 황정음 씨가 이성을 잃고 폭주했던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황정음은 이영돈과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녀는 이영돈의 불륜을 암시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충격을 주었습니다.